중소벤처기업부에선 전통시장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 전통시장이 올해 이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시장에선 앞으로 카드나 제로페이와 같은 편리한 지불 결제 방식을 확대하고 고객 신뢰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 사업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지불 결제 방식과 고객 신뢰, 위생 청결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용문 전통시장에선 판매자 실명제를 비롯해 원산지와 가격 표시 의무화 사업을 진행하고 클린데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카드나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 편의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결제 서비스는 저희들 시장이 제로페이나 저기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하는 겁니다. 앞으로 선진 시장을 가는데 이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상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안전 관리를 위한 시장 통행로 정비 캠페인 등도 계획돼 있습니다. 상인회에선 이날 시민연대 그리고 어린이연합회와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면 좋죠. 시장이 다 그대로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죠. 출범식을 기념해 시장에선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또 상인들 주도하에 자체 세일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저렴하고 또 조금씩 또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특성화 사업 기반 조성에 나선 용문 전통시장. 내년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